안녕하세요. 나무의 아이 작가 구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의 아이의 작곡가 겸 음악감독 민찬홍입니다. 나무의 아이라는 작품은 목도령과 대홍수라는 우리나라 설화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한 어린이 음악극입니다. 제가 이 설화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남과 다른 아빠를 가진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붙박이 나무 아빠와 외톨이 나무 도령이 새로운 세상을 찾아 항해를 떠나는 모험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쉬운 언어,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연주자들이 배우들과 함께 어우러져 춤과 연기를 선보이는 아주 풍성한 아동극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발견을 하게 될 때 그 다름이란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름이란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가능성까지도요. 그래서 이야기 속 남과 다른 아빠를 가진 나무도령의 시선으로 이야기의 세상을 쭉 따라가다 보면 좀 더 자유로운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바라는 작품입니다. 나무의 아이의 관람 포인트는 풍성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개의 연주곡과 노래곡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매우 뮤지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음악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작품이 담고 있는 그 대자연의 광활함, 그리고 설화의 신비로 드라마의 따뜻함 등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또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동서양 음악의 조화를 또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품이 품고 있는 넓은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의 변화와 다양한 표현들을 다채로운 무대장치와 다채로운 안무 등을 통해서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공연을 하면서 작품을 개발해왔습니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화려한 풀거리, 그리고 그 속에 숨겨있는 따뜻한 감동도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나무의 아이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